넌 얼마나 깨끗해서. 대체 삭보러 가서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? 뭐?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? 삭보러 가서 그 짓하고 돌아다닌 거야?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? 삭보러 가서 무슨 짓하고 돌아다녔냐고 묻고 있잖아! 나도 모르겠어요. 무슨 짓을 한 건지. 혼자 간 게 아니란 말이지, 삭보러에. 그냥 죽고 싶었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, 죽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. 용기가 없었거든요. 당신한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볼 용기가요. 나보다 젊고 발랄하고 이쁘고 뭐라고 물어볼까요? 그저 잠깐 바람 피우는 거예요, 당신? 조금 그러다 그만둘 거예요, 당신? 그러다 당신이 이혼하자 그러면 어떡하나. 그래요. 당신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. 동경에서 근무할 때 외롭고 심심하니까 잠깐 사귄 여잔데 내가 서울까지 쫓아와서 그따인 넋두리를 듣겠다는 게 아니야. 넋두리요? 누구하고 삭보러에 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묻고 있는 거야.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날이 말고요. 날에 나올 때 난산이었잖아요. 의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내일 아침에 제왕절개 수술하자고 해서 당신 집으로 들어갔어요. 그러다 한밤중에 진통이 시작됐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젊은 인턴이 달려왔어요. 내가 하혈을 하고 죽는 시늉을 하니까 나보다 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대요. 그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부인 힘내세요. 괜찮을 겁니다. 힘내세요, 부인. 얼굴이 땀 범벅이 돼서 날 내려다보고 있던 그 젊은 인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. 지금까지 당신 말고 사랑한 남자가 있다면요, 그 사람뿐이었어요.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그 친구를 다시 만났다 그 말이야? 그럴지도 모르죠. 뭐야 대체? 그런 식으로 만났다고요. 그저 아무데나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요. 어렵게 나오는군. 어려울 거 없어요. 당신도 나처럼 1년 넘게 지옥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. 이해? 뭘 이해? 남편이 바람 한번 피웠다고 집 나가서. 잤어? 그래? 그랬냐고! 아니고요. 비켜. 잘못했어요.
앉아봐. 그렇게 외로웠어? 당신하고 하기 싫은 결혼한 거 아니야. 당신이 나를 임신해서 할 수 없이 결혼한 거 아니라고. 이혼하고 싶어? 아니요. 그럴 생각으로 그랬으면 이혼하고. 아니에요. 정말 우연히 만난 거야? 삿포로 갔다가. 아니지, 당신. 나 약 올리려고.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아니라고 하면 좀 안 되냐? 그냥 살자, 빌린 셈 치고. 추억 같은 건데 그냥 담아둘걸. 언제 어디서 왜 찍었는지도 모르는 기념사진처럼 그냥 내 마음 한구석에 담아둘걸.